일본에서의 한류 열풍, 이 정도입니다. SM타운이 일본 도쿄돔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만 명, 2만 명, 이 정도가 아니라 무려 15만 명의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 직접 확인해 보시죠. 3일간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일. 다음으로는 최근 일본에 정식 데뷔한 샤이니. 일본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강렬하고 화려한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멤버 각자 나름의 일본어 실력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귀여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H.O.T의 히트곡 빛을 함께 선보이며 4시간여 동안 이어진 대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도쿄돔에 울려 퍼진 K-POP의 떼창. 의미 있는 무대였던 만큼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대성황을 이룬 SM타운의 도쿄돔 공연. 여전한 한류 파워와 K-POP의 진가를 실감한 뜨겁고 멋진 최고의 무대였습니다.